안녕하십니까. 1위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먹어볼 건 뭐냐? 바로, 짜잔! 삼겹살입니다. 오늘의 시골 간식은 삼겹살입니다. 시골에서만 먹을 수 있는 삼겹살이에요, 이거는. 어떤 삼겹살이냐면은, 호일에다가 이 삼겹살을 싸서, 저기 아니 화로에다가 넣을 겁니다. 그러면은 삼겹살이 굉장히 맛있게 익게 되는데, 제가 호일 삼겹살을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필요한 건 호일입니다. 호일. 호일로 일개 하나 뜯어주세요. 이건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삼겹살 하나를 꺼내서 삼겹살 여기다 올려줄게요. 세로로 올려주세요, 세로. 올렸죠? 그런 다음에 이 맛있는 허브 솔트를 뿌려줘야 돼요. 와, 그 다음에 이걸 쏴주세요. 하루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삼겹살만큼 이렇게 각을 세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끝에를 접어요, 안쪽으로. 요렇게 여기 접어주세요. 그리고 삼겹살이 지금 여기 있는 건데, 이제 이거를 간. 자, 삼겹살 들어갑니다. 자, 삼겹살 들어가져 있어요. 이제 좀만 기다리면은 맛있는 간식이 만들어집니다. 지글지글한 소리 들려. 지금 삼겹살 냄새가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 엄청 많이 퍼지고 있어요. 아, 삼겹살 냄새 엄청 맛있게 익어가는데 안쪽에 현재 요렇게 있어요. 와우. 지금 요게 지글지글 소리가 나는데, 이 지글지글 하는 소리가 멈췄을 때, 그때 육즙이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익을 때.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익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아직 소리가 조금 더 나고 있어요. 좀 더 기다려보죠.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와, 빛나는 거 보여요? 와, 엄청나죠? 일단 제가 열어볼게요. 와, 냄새 예술이야. 와, 냄새 장난 아니죠, 아빠? 기가 막히네. 오. 과연? 이야, 와, 이거 봐요. 와, 대박이야. 야, 이거 보여요, 여러분들? 삼겹살 완전 잘 익었어요, 진짜. 와, 냄새 장난 아니에요. 지금 먹어볼게요. 와, 진짜 대박이야. 와, 엄청 잘 익었죠, 여러분들. 와. 오. 야. 잠깐, 비하야요. 야, 이거 불이 세니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요. 와, 대박이야. 와, 이거 되게 맛있다, 진짜. 이거 막 기가 막히는데? 겉에는 엄청 바삭한데 안에는 엄청 촉촉해. 와. 와, 진짜 맛있다, 아빠. 너무 맛있어. 야, 이 기발하다, 이 아이디. 와, 이 호일 삼겹살 대박이야. 와, 대박. 오, 와, 이거 봐요. 이게 두 번째 익혔던 애예요. 두 번째 익혔던 애인데, 와, 대박이에요. 야, 와, 진짜 잘 익었어, 진짜로. 거의 베이컨 같아요, 여러분들. 어, 호일 삼겹살입니다, 호일 삼겹살. 어, 대박. 호일 삼겹살, 오오.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일 삼겹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울 것 같은데? 아유. 와. 야, 엄청 맛있다. 겉은 바삭, 속은 촉촉. 어! 야. 이거, 이거 좀 담아. 너무 맛있어요, 진짜로. 담아. 야, 호일 삼겹살. 약간 훈제 냄새도 나요. 이 숯불에 익혔기 때문에, 여기 화로 안에 숯불에 익혔기 때문에 되게 훈제 맛이 강합니다. 훈제 맛이 강한데,
그 허브 솔트를 뿌렸기 때문에 허브 향 겉은 바삭 속은 촉촉 와 기가 막혀요. 근데 진짜 맛있다. 오늘 아버님과 같이 이 호이 삼겹살을 먹어봤는데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두 개 다 먹어가지고 이제 정리하려고 이렇게 싸놨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아빠 어땠어요? 진짜 호이 삼겹살 최고였어요. 아, 겉에는 바삭 속은 촉촉하니까 정말 맛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날 때 이런 화로에다가 이 호이 삼겹살 한번 꼭 해먹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삼겹살은 진짜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1위TV였고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